이번 질문은 24년도 6월달 영어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23번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문 같이 보시죠. If there is little or no diversity of views. 자, 일단 이 부절을 한번 여기서 끊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관점, 뷰, 견해 이런 표현이잖아요. 견해의 다양성이 little or no,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요. 관점의 견해의 다양성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다면 and 그리고 all scientists see 자, 뭐 그래서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see, think and question the world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관점의 다양성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then they will not as a community be as objective as they maintain they are or at least aspire to be. 자, 그렇다면 그들은 자, 중간에 이제 as a community는 하나 껴들어간 거죠. 어떤 공동체로서 커뮤니티로서 과학자라고 하는 어떤 이 공동체로서 그들이 will not be objective, 객관적이지 않을 거다. 자, 근데 이 object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지금 as 용법 사이에 껴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이 두 번째 나오는 as가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 만큼 객관적이지 않을 거다. 자, maintain 동사 뭐예요? 유지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뭐라고? They are 뒤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Objective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객관적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만큼 또는 at least 적어도 aspire to 부정사 to 부정사하는 것을 열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o be 뒤에도 Objective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이렇게 그 객관적이게 되는 것을 열망하는 것만큼 그만큼 객관적이게 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객관적이게 되지 않을 거다. 뭐 하지 않는다면?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죠? 관점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the solution is that 자,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there should be far greater diversity in the practice of science. 과학의 실행에 있어서, 즉 과학을 실행할 때 좀 훨씬 더 엄청난, 훨씬 더 큰 많은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는 이미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 두세 문장에서 이미 주제는 나왔어요. 과학이라는 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양성을 전제로 객관성을 언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in gender 성에서도 그다음에 인종에서도 ethnicity 자,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에서도 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다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cience works. 자, 일형식 완전자 동사. 그죠? 과학이 작동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과학이 작동되는 거죠. 그죠? Because it is carried out by people who 이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carry out 되니까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과학이 돌아갑니다.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who pulse their curiosity about the natural world. 자, 관계사절의 첫 번째 동사 pulse and 그리고 두 번째 동사 test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호기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pulse 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그들의 아이디어와 서로서로의 아이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서로서로의 아이디어를 테스트,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하는 사람들. 자, from as many varied perspectives and angles as possible. perspective나 angle이나 여기선 다 같이 뭐예요? 관점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varied는 다양한. 그러니까는 이 as 사이에 결국 단어, 형용사 한 단어는 many예요. 근데 이 many라는 이제 단어가 형용사가 또 이렇게 결국 이 명사구를 꾸며주게 되면서 as하고 as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그들의 아이디어하고 상대방 서로서로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이라는 게 수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흘러간다,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when science is done by a diverse group of people. 자, 과학이 그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행되어질 때, 행하여질 때, 자, 그리고 if consensus builds up about a particular area of scientific knowledge. 자, 그리고 어떤 합의가 일치, 합의라는 표현이거든요. consensus.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builds up. 예. 합의가 이제 그 이루어진다면, 합의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게 다양한 그룹으로 다양한 그룹에 의해서 과학이 행하여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합의점이 찾아진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then we can have more confidence in its objectivity and truth. 자, 그것에 즉 과학의 객관성과 진실성에서 좀더 많은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갖게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에서는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가 다 핵심이 될 텐데 특히 이렇게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과학의 객관성의 기반은 다양성이다. 관점의 다양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mbracing diversity in science for objective and truth. 그죠? 객관성과 진실성을 위해서 과학에서 이제 이 다양성을 embrace, 포용한다는 거죠. 네, accept의 뜻입니다. 그리고 뭐 주제도 뭐 비슷합니다. Necessary of, 네, 우리 이제 문제 자체가 이 질문 문제 자체가 우리 그 주제를 찾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그 주어진 보기에 정답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필요한 어휘들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